자, 북한 현성월 일행과 남북 단일팀 구성 뒷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예술선전대 단원이었던 한옥정 씨 그리고 강상구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옥정 씨 지금 보면은 현성월 얘기 쭉 봤는데 현성월은 북한에서 권력의 실세입니까? 아니면 좀 인기 있는 연예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예. 네, 뭐 유력한 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군 계급으로 놓고 보면 대령 계급이잖아요. 대령. 북한은 예. 대좌라고 하는데 예. 한국으로 말하면 원스타급이 됩니다. 원스타급이요? 네, 그래서 예.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유력한 예, 북한의 대표단 단장으로 온 유력 인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 그 남북 단일팀이 구성에 대해서 이제 역풍을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 현성월이 방문한 게 조금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까요? 청와대는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 여론의 역풍을 별로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장문의 입장을 내놨는데 국민의 우려를 귀담아 듣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참가는 북한의 그 평창 올림픽 참가는 올림픽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과 언론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 네. 앞으로 아마 여론전이 본격화될 거라는 신호탄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삼지연 관현악단입니다. 내려오는 것이. 삼지연 관현악단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예. 중국이나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예술단 공연단들 있잖아요. 예. 그 복무원들 그 사람들이 하는 공연하고 별반은 다른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북한의 민요 남한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민요라든가 개몽가요 같은 거 아. 그리고 또 우리 남한에서 좋아하는 뭐 북한하면 뭐 걸그룹들이 그 칼군무 같은 거 볼 수 있는 배우자라는 노래라든가 예. 현재의 노래들 뭐 템포가 좀 빠른 노래들 이런 것들도 위주로 하고 그리고 외국의 곡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공연하면서 저는 91년도 그 버츠모 전작단이 네. 그 공연을 할 때 사실은 그때는 사전에 어떤 토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사회주의 지키세 우리 장군님 뭐 제일이야 뭐 이런 노래까지도 다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일본에서 공연할 때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공연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공연 중간 중간에 사회자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설화라는 게 있는데 그때 그 멘트까지도 좀 잘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베이징에서 한 것도 바꿀 수 없다 이래가지고 현성월이 취소했었잖아요 공연을.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평창에서 그런 일을 가능하나요?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거 꼬투리 잡고 취소할 것 같으면 미리 오겠다고도 안 했겠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은 그런 일은 있어도 예. 웬만해서는 뭐 사전에 잘 조율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갑자기 더는 취소가 된다거나 뭐 계획을 복잡한 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강 부장 지금 보면은 이제 모레쯤 이제 우리 측 그 사전 그 점검단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 가보자. 습니까? 시간이 20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남은 일정들은? 일단 우리 점검단이 모레 올라가는 거는 예. 지난번에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됐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 자체는 특별할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점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이 많이 자랑하는 시설이긴 한데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검증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과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기서 훈련을 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인지 그 예. 눈의 질이라든가 슬로프의 질이라든가 예. 이 꼼꼼히 점검을 해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설인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점검 결과 이거 괜찮네 그러면은 아마 2월 초쯤에는 네. 올림픽에 앞서서 우리 선수들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한번 슬로프를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예술선전단 단원이었던 한옥정 씨, 강상구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